이번 롤챗 패치 내역을 대강 훑어보고 있는 우리의 골따기 핑긴 감소 피해량 60에서 66? 어? 쌍발 떡상은 하연? 쌍발총 그거 너프예요. 데미지 감소량이 66. 아 맞네요. 아 맞네, 너프네. 오지는 난독증으로 시청자들 티어까지 떨구리는 악독한 방송인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쎘으면 너프까지 매기는지 뒤늦은 찍먹이라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100개로 가기 매우 좋은 증강체 킹도라의 상자가 떠주고 가보자 가보자. 이제 루시안 삼신기가 나올 때까지 존버만 해주면 순방은 따놓은 당상임. 아 몰라, 애쉬템 가버려 그냥. 100개로 간다. 그새를 못 참고 급발진 내버리는 만년 골따기.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먼저 애쉬 덱을 각이 생겼습니다. 애쉬 루난 아닌데. 애쉬 루난 아니라고? 애쉬 루난 아니었어. 아유 빴다고 말하면 내가 확 그냥. 아 팔고 판도라로 돌려 몰라? 내 덱이 좀 챙기고 다니라 이 새끼야. 하지만 정선을 뽑아준 킹드라의 상자. 정선은 아직 쓸만한 정도는 아닌데. 한 번 더 기다려보도록 하고 초밥집에서 등장한 지팡이 루시아. 참냥? 못 참지 씨. 아 쌍발 함 조져봐. 바로 콜키를 구매해 쌍발을 맞춰주고 슈퍼 급발진으로 데키까지 꽂아버렸습니다. 아닌 것 같으면 갈면은 듣고 급기야 판도라의 노예가 돼버린 골딱스. 또 한 번 템이 바뀌면서 어? 뭐야? 인피의 복원 하이템까지 뽑아준 킹도라의 상자. 데캡 복원 무대 낭만이긴 한데 스킬을 자주 걸리는 게 저는 루시안의 특성 때문에 인보대는 말 그대로 낭만일 뿐이. 낭만으로 가보자 낭만. 요즘 인보대를 누가 가냐? 조용히 이 새끼야 조용. 슬슬 루시안이 힘을 얻고 있는지 꼴등을 탈출하기 시작했고 루시안 몰빵 대기기에 3사교기만 만들어주면 되게 완벽해집니다. 이러면 꼭 사교기 앞자리임 크크. 아 맞아, 사교기 자리도 확인하네. 자리가 어디 하라고 물으신다며. 확인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과연 맨 앞자리다. 와 이씨 루시안 몰빵 대기기에 킹 쫄 수 없습니다. 바로 루시안 앞배치를 해주도록 하고. 나 원딜이야 이 미친놈아, 세지어 좀 말려봐. 루틀TV 미친 나 원딜이라고. 앞배치 루시안 이거 은근 개꿀입니다. 멍청하게 가만히 서서 말뚝대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위험하다 싶으면 바로 백스텝 밟는 얌체 무빙의 소유자. 삼상발까지 만들어주고 슬슬 덱도 탄탄해져 가고 있습니다. 블루는 없지만 낭만은 있는 루시안의 극기를 녹아버리는 상대팀들. 시안이의 미친 캐리로 계속해서 연승을 땡겨주고 제이스의 등장으로 이번에 패치된 3 집행자까지 만들어줬습니다. 서브 딜러인 갱플까지 예쁘게 템을 만들어주고 이제 딜러들 3승장만 끝내면 우승은 따놓은 당사. 빵 리롤로 미친듯이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라운드에 나와준 거인의 결의. 딱 제이스한테 필요한 템이 떠졌지만 킹도라의 상자로 인해 바뀔 것이 분명합니다. 다시는 저번에 그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아 템 바뀌... 아이씨 거기 손으로 잡을 준비해라. 진짜 저거 진짜 여기 딱 꽂아놓고 여기 나오면 바로 그냥 바로 그냥 잡아 꽂아. 아무것도 기다렸다 꼽으면 되잖아요. 그러게요? 진짜 똑똑한데? 난동꾼의 왕 함켄체의 등장으로 바로 바위와 교체해주고 그대로 먹여주겠습니다. 잠깐만 나 집행... 오마이... 아 집행자 빠졌네. 아 실따기 버릇 여든 간다고 여전히 답답한 골따기 쉑. 집행자 오마이... 마지막 루시안을 뽑아주고 비장이 그 녀석을 쓸 때가 왔습니다. 니꺼니꺼... 네. 이제 앞배치 루시안의 힘을 보여줄 때입니다. 가자 자 들어가자! 야들아 들어가자! 따당! 블루가 없어 막 화려하진 않지만 한 발 한 발에 묵직함이 담겨있는 극락 루시안. 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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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어! 더 이상 두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인포대 루시안 미쳤네. 이제 남은 상대는 단 한 명. 오랜만에 우승을 만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해위! 삼성아리 씨발! 뜬금없이 삼성아리가 등장하고 심장으로 저격까지 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자리 배치를 하자마자 시작되는 전투. 일단 심장은 피했다. 근데 제발! 제발! 따당! 따당! 아리만! 아리만! 그렇지! 제발! 뭔데? 아이씨! 소리 들 좀 하네! 바로 이어서 다음 판! 제일 맛없는 증강들의 등장! 그나마 먹을만한 응치킷을 선택해주고 시작부터 3여들로 요들 장사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지옥에 넘어오는데 당근에! 야! 너도? 야 나도 쉬우바! 그렇게 퐁당퐁당으로 애매한 순위에 도착한 초밥집. 오 루시안 블루 이거 미쳤네! 제발! 간절함에 이루어진다고 하죠. 너무 아쉽지만 남은 눈물이라도 집어주고 요들의 특성으로 세상에 처음 눈을 뜬 응의 직스. 아들! 아우 가자! 아들!
생각보다 템이 찰떡같이 잘 붙어주는 이번판 증강주차 너무 맛있게 나와줍니다. 오? 아 이거 다 좋은데? 행복한 고민에 빠져있는 골딱이었지만 뭐 쌍발이 낭만이지? 그저 낭만에 져서 쌍발 심장을 선택해버린 지성무. 운 좋게 루시안 삼신기에 점점 근접해가고 있고 오마이! 빙플까지 찾아 벌써 4쌍발까지 완성시켰습니다. 4쌍발 뭐야? 이제 웬만한 덱은 다 바를 수 있을 정도의 덱이 돼버렸습니다. 시금망진 요들덱도 가볍게 이겨 네. 줄 것 같았지만 살짝 불안한 상황. 4쌍발이잖아 골키야. 아 이걸 왜 줘? 제일 필요했던 겸손이 없는 골딱이. 프림 라운드에서 또 찰떡까지 템이 떠주는 미쳐버린 판. 루시안 이성도 찍기 전에 완벽한 삼신기를 뽑아버렸습니다. 왔다 느낌 왔다 시계 왔다 핑계 왔다. 루시안 이성의 등장으로 귀신같이 연승을 이어가지고 다음 초밥집에선 진기까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순위가 너무 높은 탓에 못 먹을 확률이 매우 큽니다. 조용히 쉐이킹. 운이 그게 다른 이번 판 바로 초페스트 5쌍발을 만들어 슈퍼 연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나를 왜? 너 왜 4쌍발이야? 아 나 융신. 아이 나 뭐하냐? 융신. 4쌍발이지만 진기까지 합류한 이상 쌍발의 최고점이 완성됐습니다. 나르는 도. 마지막 증강에서 천축을 먹어주고 치킥과 극한의 효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코르키를 넣어 이번엔 진짜 옷쌍발을 만들어준 골딱이. 와 완벽해. 옷쌍발 100퍼. 이게 지금 말도 안 된다 진짜. 100퍼다 100퍼. 두 번 쏘는 게 100퍼라고. 그렇지. 쌍발. 하지만 진케의 템이 너무 아쉬웠는데 마침 크립에서 주먹까지 등장해줍니다. 종손 딱 나왔어. 나 너무 쎄. 종손까지 넣어주니 커피 풀린 망나니가 따로 없음. 와 이거 뭐야? 덴카이 레오나 이 미친놈 뛰어 이 새끼야. 받아주도록하지 나의 최강의 철배로 덴카이 강. 뭐하는 새끼야 이거. 뭐야. 와 이거 미쳤다. 미친 레오나의 등장으로 살짝 불안해지지만 괜찮습니다. 이성진기까지 만들어버리면 아무도 못 맞거든요. 다 들어가자. 1등 그냥 뜸이 주네. 삼성진기 못 참다. 와 이거 갑자기 승상식 발작 버튼을 눌러버린 우리의 시청자들. 니코까지 있거든요. 이거? 그거 아니야 제발. 어떻게 참냐. 덱에 아직 삼성이 아무도 없는데 무지성 랩업을 치고 있는 유튜브 각에 미쳐버린 골딱이. 그리고 다시 테카이 강 레오나를 만났지만 이제는 걱정 없습니다. 진키의 성에 거항 루시안까지 있기 때문이죠. 어차피 거항 있어. 불 붙여주고 거항으로 녹여버려. 거항인데 왜 안 죽지? 거긴데 왜 안 죽지? 거긴데 왜 안 죽지? 이 새끼 미친놈인가 진짜. 그 뒤로도 한참을 두드려 패고에 괴호 눕히는 테카이 강 레오나. VIP 미쳤다. 이쯤 되면 살짝 불안해집니다. 다시 무지성 랩업으로 9렙에 도달하고 빵리롤로 진키를 찾고 있는 유미세. 진키 하나를 뽑고 갑자기 필요없는 실코까지 뽑습니다. 실코랑 약간 엮어서 그 실코 진키 스토리까지? 뜬금없이 아켄 컨셉질까지 해보려는 유튜브의 미친 새끼. 삼성 포기하자. 이제 승패 따윈 중요하지 않은 유튜브 각이 노예만이 남아있습니다. 어찌저찌 실코 이상까지 찍었지만 이 완벽한 덱에 실코 따위가 들어갈 자리는 전혀 없습니다. 응사가는? 무지성으로 꽂아버리는 답도 없는 골딱이시. 그리고 바로 다음 상대는 하필 테카이강 레오나. 올라갑니다. 딜라인 터져버렸. 이거 신드라가 뒤로 날려주네. 뒤에서 안전하게 딜하라고. 신드라가 너무 착하네. 실코가 무슨 스킬을 쓰는지도 모르고 겁나 신나 있습니다. 실코의 스킬은 아군의 체력과 공속을 증가시켜주지만 7초 뒤에 아군이 갑자기 폭발하는 아주 무서운 스킬입니다. 실코 개새끼야. 딩스 오케이 강화됐다. 강화됐는데? 빨리 가! 패배에 연연해선 안 됩니다. 니코가 하나 있게 진키 삼성까지 단 3마리. 아이야. 실코가 자폭대를 할 때도 있지만 때론 슈퍼 캐리를 만들 때도 있습니다. 적진의 파고들을 삶을 포기하고 있는 시안이었지만 실코의 강화로 미친 캐리를 시작하는 루시안. 일레인 가서 그렇지! 비협하고 그렇지! 죽이진 말고! 좋아! 마지막 전략 라운드에서 극한의 이자까지 챙겨주고 최후의 리롤을 시전한 프로 유튜버. 삼성진기까지 마지막 한 마리. 이번 한 턴만 버텨내면 분명 뽑을 수 있습니다. 이번 상대는 테카이강 레오나덱. 얘 좀 세졌는데 이 친구? 브라운과 갈리오의 미친 시식에 점심 나가서 먹는 쌍바리들. 이건 미친 짓이야. 나는 여기서 나가야겠어. 오케이 지민수 탈출했다. 딜라인으로 가야지. 딜라인으로 왜 안 가니? 자 딜라인 보여줄게. 아유 감사합니다. 죽는 거 아니지 진짜. 제발.